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오늘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사주 분석을 하다가 너무 재밌는 것을 발견해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윤석열님 사주를 몇 분 올렸고요, 안철수님 사주도 올렸고, 또 안철수님과 윤석열 당선인의 또 궁합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님의 사주는 올리지 않아서 중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님의 사주 분석부터 이제 해드리고 삼합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원희룡님 1964년 2월 14일로 나와 있어요. 자, 갑진, 병인, 개사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살아오는 어떤 대운을 보니까 임묘진사오미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분은 만약에 최신약 사주로 보면 임묘진사오미로 들어오면 이 사주의 힘을 빼버리는 운으로 와서 또 삼선의원을 할 수도 없고, 그동안 서울대를 나올 수도 없고, 또한 뭡니까, 또 뭐 수석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사법고시도 수석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뭐 제주지사를 두 번이나 할 수는 절대 없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식신생재격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식신은 뭡니까? 이분인데는 예, 물로 태어나죠. 개수란 물로 태어나면은 식신은 바로 간목과 을목이 되겠죠. 식신상관, 그죠? 그 다음 또 재성이 되는데 사오미까지 왔을 때 지금 58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리 왔을 때 봤을 때는 이분의 대운으로 봐서는 절대 신약 사주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종재격, 종합격 이런 사주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외격이라 그럽니다. 외격의 전형적인 사주라. 그래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식신생재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식신생재격은 뭐냐면은 이분인데는 나무가 와도 되고 불이 와도 되고, 또 재물이니까 뭐 미토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왜 그러냐, 바로 이민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또한 이분이 이제 대운은 좀 나빠지는데 세월에서 임묘진사오미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앞으로 6년의 대운은 세운은 굉장히 좋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하다 보니까 대운보다는 세운에 맺히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1년의 운이 좋아야만이 그 대운도 힘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년의 운에서 이분은 바로 상관의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운을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이제 윤석열 단승인을 사주를 올릴 때 이분은 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조는 뭡니까? 이 금성의 기운이 한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60년 12월 18일에 아주 추운 이 겨울에 새는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오로지 불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불이 오면은 불을 떼는 건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는 뭡니까? 바로 안철수님 사주에 전부 나무죠. 그리고 또 윤희룡 사주님 전부 나무와 불뿐입니다. 이분은 전부 나무고, 예, 이분은 전부 나무와 불이라는 거죠. 그럼 이분의 사주에서 봤을 때는, 예, 원희룡 제주시장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께서 이분의 용신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청용 500호로 쓰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신자진 수극이죠. 자, 지띠와 용띠가 이게 합이 삼합이 된다는 거죠. 삼합이 되면서 우리가 4살 차이, 2살 차이, 예, 궁합을 보다 보면은 짝수 차이가 대부분 좋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짝수 나이가 가장 차이가 가장 좋은데, 여기가 4살 차이가 된다는 거죠. 4살 차이가 되면서 지띠와 용띠가 서로 합입이 되면서 바로 또 금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이면은 경진일주고 경금으로 태어났는데, 이분은 개수로 태어났으니 서로 상생의 궁합이 되는 거죠. 금생수가 되고 수생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삼합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한 이 사람은 경금은 양금입니다. 양금이 양금을 같은 양을 만나게 되면 서로 부딪힘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음이라는 거죠. 음이면서 안철수님하고는 을견합금이 되고, 예, 은희룡 제주시사님하고는 예 바로 신자진 수극, 지띠 용띠가 합이 되고, 또 금생수가 되고, 또한 뭡니까, 양과 음이 서로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부딪힘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황상적인 궁합을 만났다. 그럼 안철수님 사주는 뭡니까? 원래는 이민년 을미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분이 만약에 원래 단독으로 나왔으면 정말 망신살이 뻗치지 않았나. 이민년에 예, 이 사주에는 목이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혼자의 단독으로 만약 나오셨으면은 예, 이민년에 원래 기운으로서는
굉장히 좀 나쁜 운을 맞이게 돼서 그것은 망신사 구슬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나무나 물이 오면 되지 않는 그런 사주죠. 그런 사주인데 이분은 나무가 와도 괜찮은 원래 임인년 임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룡님의 사주에서는 나무가 와도 괜찮은데 안철수님 사주에서는 목이 오면은 낭패가 가리는데 오히려 합병을 하면서 이것이 무채져 버리는 거죠. 무채져서 을경합금이라는 거죠. 을경합금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을하고 경이 만나서 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금이 되어서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힘을 실어줬는 거죠. 그래서 을경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을경합금 한목이 아니고 을경합금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금이 바로 생해지면서 이분이 윤석열 당선자는 오로지 없는 것이 나무와 불입니다. 근데 안철수님 사주에서는 전부 이게 나무입니다. 예, 이날에 1월달 태어났죠. 1월달 음력 1월달 태어나서 양력 2월 26일입니다. 또 이민달이죠. 예, 전부 피라 또 이 태어난 자체가 을목이에요.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자님은 오로지 이 사주 없는 건 나무와 불인데 원희룡 사주와 안철수 사주에 전부 내가 필요한 용신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합작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위력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 바로 을경합금이 되고 신자진 수극이 되고 금생수가 되고 수생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없이 잘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앞으로 윤석열 당선자님은 뭡니까? 지금 이제 흐르는 운세가 임묘진사오미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6년의 세운은 엄청나게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5년의 어떤 생활은 아주 무난하게 잘 뜻대로 잘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오는 또 원희룡 사주님은 역객이죠. 이분도 임묘진사오미로 들어오면 아주 최고의 운이 와서 차기 용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안철수님은 임묘진을 지나서 사오미부터 이제 3년 뒤부터 다시 두각을 나타나서 다음 대권에서는 굉장히 두 분 다 유리한 어떤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는 거죠. 그래서 제 이 필자가 볼기에는 윤석열 당선자님은 굉장히 자청용 500호를 잘 만나서 이분들을 잘 합작을 하게 되면 삼합이 이루어져서 굉장한 위력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또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많은 요소에서 도움이 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주궁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의 사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금생수다, 수생목이다, 신자진 수극이다, 또 내가 필요한 용신을 다 갖고 있으면 사람이 자꾸 이뻐 보여요. 내가 필요한 요소를 갖고 있으면 이것을 용신이라 하는데 쓸용자 귀신신자는 용신에 내가 필요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자꾸 끌림이 생겨서 그것을 우리가 좋은 궁합이다. 또 DNA가 많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님은 이 DNA가 이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또 이분들이 필요한 또 DNA도 여기에 물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궁합으로 만나서 자청용 500호로 쓰면은 최고의 어떤 앞으로 희망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정치가 이루어지고 아주 평정하게 통합의 길로 가고 또 국민들의 칭송받는 그런 당선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세 분의 또 사주 궁합을 또 올려드리면서 또 세 분의 삼합까지 같이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원희룡 사주님은 처음 올리기 때문에 이분 사주는 조금 어려운 외객의 사주, 아주 신약 사주가 아니고 식신생재객의 또 외객의 좀 특별한 사주를 갖고 나온 그런 사주고 두 분의 사주는 일반적인 사주인데 굉장히 최고의 지금 운을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대운과 세운을 맞아서 최고의 빛을 바라고 다음 대권에는 두 분이 굉장히 또 대권의 어떤 힘을 바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면 마음 간절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팔봉쌤인데 구독, 좋아요 힘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채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고 더 정진해서 적중률 높고 아주 재미있는 사주풀이로 다가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